홍쌤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남자들의 로망을 대표하는 돈주왕과 카사노바, 희대의 바람둥이인가, 탐미적 사랑 예찬론자인가. 모든 남자들은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돈 주왕이라고 믿는 남자들, 자신이 돈 주왕이었다고 믿는 남자들, 그리고 자신은 돈 주왕이 될 수 있었지만 다만 원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는 남자들. 돈 주왕은 얼굴이 예쁜 여자와 만나고 있으면 똑똑한 여자가 생각나고, 돈 많은 여자와 사귀고 있으면 가난하지만 순수한 여자가 생각난다. 나이든 여자와 사귀고 있으면 젊은 여자가 생각나고, 통통하고 볼륨 있는 여자와 만나고 있으면 날씬한 여자가 생각나는 플레이보이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돈 주왕은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17세기 이스파냐의 작가인 티르소 데 몰리나의 작품 돈 주왕, 세비야의 남봉 꿈과 석상의 초대에 등장하는 소설 속의 주인공입니다. 작품 속에서 그려진 돈 주왕은 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을 유혹하여 파멸시키는 것을 지상 목표로 삼는 인물입니다. 돈 주왕은 스페인 세비야 귀족 출신으로 나폴리의 공작 부인, 심지어는 막 결혼식을 올리는 신부까지도 가리지 않고 접근하기 어려운 정숙한 귀족 부인이나 수녀들을 유혹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한 돈 주왕의 인생 목표는 여성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아닌 오직 정복에 있었습니다. 돈 주왕은 자신의 인생을 한 여인을 우롱하여 명예를 뺏어 버리고선 그녀를 차버리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돈 주반이 돈 주왕에서 돈 주왕의 시종이 넉넉한 여성들의 리스트를 펼쳐 보이며, 이탈리아 여자는 640명, 독일에서는 231명, 프랑스 여자가 100명, 터키 여자는 91명, 그리고 홈그라운드인 스페인에서는 1000명하고도 셋이시라고 노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관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숫자를 헤아리다가 스페인에 이르러서는 계산조차 포기하게 합니다. 돈 주왕은 여성을 유혹하고 정복함으로써 여성이 얼마나 유혹에 약한 미천한 존재인지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고 완벽한 무정함을 무기로 여성을 유혹하고 정복한 여자에게는 썩소를 날리고 유유히 떠납니다. 여성들은 돈 주왕에게 당하고 그로 인해 흥분했던 것을 수치스러워했고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여자가 하나의 미션이었던 돈 주왕에게 좋은 여자란 접근하기 어려운 여자를 최고로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정숙한 유부녀를 꼬드겨 가정을 파탄내거나 수녀들을 유혹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들러붙는 여자에게는 어떠한 충동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하여 카사노바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18세기를 살아간 실존 인물입니다. 실제로 그는
제임스 본드같이 번칠한 용모에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18세기 베네치아 최고의 매력남이었습니다. 그러나 카사노바의 사랑 방식은 돈주안과 달랐습니다. 세상에, 기차역에서 내리자마자 잘생긴 근사한 이태리 남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봤다면서 나를 따라오는데 그 그윽한 눈매와 환상적인 눈웃음을 따돌리느라고 힘들었지 뭐야. 카사노바를 낭만주의자로 별칭하는 아름다운 대사 중 하나입니다. 사랑의 대상에 충실했기 때문에 상대에게 전적으로 헌신하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잠시라도 버림받는 느낌이 들면 곧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을 찾아 떠나버리는 한순간도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외로움 충족형 스타일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문의 정당 파도와 대학에서 로마법과 구애법으로 18살에 이미 박사학위를 받았고 모국어인 이탈리아는 물론 프랑스어와 라틴어에도 능통했습니다. 또한 화학, 철학, 문학의 조예가 깊은 학자였고 외교관, 철학자, 성직자, 바이올리니스트로 일했으며 특히 40여권의 책을 남겼고 도박과 마술의 천재적인 능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여성을 기쁘게 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을 알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여성을 사랑했고 또 여성에게 사랑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다. 이것이 바로 카사노바의 사랑 철학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의 여성들이 들어도 반할만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러한 사랑 철학을 가진 카사노바는 평생 수많은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면서도 적어도 한 여자를 만나는 동안에는 오직 그 여인에게만 충실한 순정남이었습니다. 카사노바는 이름 자체가 바람둥이를 뜻하는 단어로 사전에 등록되기까지 하였으며 그의 회고록인 내 생애 역사에 따르면 나이와 신분을 초월한 132명의 여성을 만났다고 합니다. 하루 최다 횟수 12회, 최단 선교시간 15분, 최장 선교시간 7시간, 한 여성에 대한 최다 오라가 중 14회 등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주위도 이런 전설적인 인물은 있습니다. 한국에선 병광세가 단연 최고의 자리에 있었으나 영화 방자전에서 장팔봉 선생은 2만 명 접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영화 속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실제 현실에서는 케냐의 전통 소호자이자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는 현대판 카사노바인 아코쿠는 400여 명의 직계 가족이 있는데 143명의 부인 사이에서 160명의 자식을 낳았고 또 그 사이 203명의 손자를 받습니다. 케냐는 이슬람을 믿는 중동 나라들처럼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는 국가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카사노바의 일대기, 첫사랑의 추억, 귀족 양자로 들어가게 된 사연, 피온비 감옥 수감과 탈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